자, 던전은 전혀 뜨고 있지 않는 가운데 안주 그런 거 타는 거 퀘스트도 아니에요? 하나도 없고. 그 안주 같은 거 타는 거 아니에요? 아, 안주가 없으세요? 내릴게요. 라누님 건 레토잖아요. 안주 아, 아니잖아요. 안주가 없으시면은 라누님 거 안주 아니잖아요. 나뒷 얘기 레토잖아요. 하려다가 그 시청자분들 눈치 보고 안 했어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했는지 혹시 아세요? 뭔데요? 안주가 없으시면은 안 준다? 아니 그아 죄송합니다. 아 하지 말아야겠다. 하면 진짜 큰일 나. 뭐 혼날 것 같아. 하면 뒤통수 한대 세게 맞을 것 같죠? 안 할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힘과 명예를. 자, 구름걸습이 오거의 공격. 구름걸습이 멀록의 습격. 가슴 명예롭게 아, 쓰소. 여기자. 오거하고 몰록 동시에 공격하나? 잘 가게. 오거도 여기를 괴롭히고 멀록도 여기를 괴롭히고 귀찮았던 거죠. 갑시다. 근데 몰록이 사실상 퀘스트 그렇게 하러 가야지. 왜 멀록 왜요? 강한가요? 멀룩이 아니 강하냐고요? 센지 형님이 몰록한테 죽어서. 선진이 쓰랄트 멀룩한테 죽을 뻔했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 얼마나 그 그때까지 사람들 창피하겠어. 그런 얘기 아니 자꾸 하면. 그때까진 몰록이 강한 설정이었을 텐데 분명 멀룩이 강하겠죠? 메테오까지 쏜대 애들이 걔네는 좀 특별한 멀룩인가 보지. 역시 전사가 있으니까 이게 다르네. 다르네, 달라. 와, 퀘스트는 역시 친구들과 같이 해야 되네. 그래서 판다리아를 뭐야? 어떻게 보내셨나요? 그래서 뭔 얘기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잊어주세요. 방금 내가 무슨 아니거든요. 말했는지. 쓰랄은 봐준 거거든요. 네. 채팅창에서 네, 쓰랄에 쓰라 형님 대한. 봐준 거죠. 아, 봐준 거예요? 봐준 거예요. 그렇구나. 연기가 너무 리얼해서 진짠 줄 알았네. 네. 리얼하잖아요, 근데. 아, 고기를 얘가 뜯어먹는구나. 그 라이너님 캐드는 부활할까요? 아니, 부활 안 해요. 부활할 수 있는 건 볼진뿐이야. 야, 아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으면 알겠는데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겉은 바삭이 너무 죽여버려서 아, 겉은 바삭이 겉바속촉 그 우리 가로시. 네, 우리 가로시 했다가 엄청 혼났어요. 어 사람들이 뭐예요 저 은퇴 뭐지? 은퇴 잡자. 저 녀석 잡으면 경험치 많이 될 텐데 사람들이 내가 우리 가로시 그러니까 우리 보여? 난리 어 지금 어디가 아, 제가 어그로 끊겼어요. 빨리 가지마 저 오늘 잘 먹겠습니다 먹고 싶으면 일로 오시죠 제가 탱해드리겠습니다. 생활하십시오. 혼자 잡고 있어. 강합니다. 오, 경험치 좋아. 한두 조 그만 타면 안 얘, 될까요? 멀로 고기를 왜안 먹냐? 루팅하면 먹어요? 안 먹나? 강아지요? 배가 고파요, 이거. 누가 배고파요? 아, 레터요? 아니, 이 랩터가 고기를 뜯어 먹어야 네. 되는데 고기를 안 뜯어 먹어. 쾌연 아닌데 나 아직 7개 남았는데. 아직 7번 더 뜯어 먹어야 되는데.
그 멀룩 시체 근처에 돌아다니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난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5개만만 끝인데. 미트기에서 두분다 택미트를 하는 것 같아. 기분 탓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퀘스트 지역 운고르 분화가 아닙니다. 여기서 하는 겁니다. 웅고르 갑자기 왜 운고르 분화고요? 그쪽 데빌 사울즈가 강하다고 하지 않아요? 볼진이 살아난다면 센진도 근데 또 모르겠네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또 센진이 대단하지 않는 걸 보면. 그래, 센진의 명예 때문에 안될것 같은데. 센진 자체가 이제 블리자드에서 까먹은 캐릭터에 가깝기 때문에 굳이 다시 일으키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센진 마을은요? 그냥 걔네들 마을 이름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을까요? 난 이제 블리자드 사람들의 어떤 단기 기억 상실. 와일드 해머도, 콜스타트도. 아직도 세번더 먹어야 돼. 왔다, 왔다, 왔다. 먹어, 먹어. 먹으라! 테스트 완료. 안 먹어, 또. 라이너니건 왜 이렇게 편식이 심해요, 얘가? 그러게요. 편식이 심한데, 얘가? 근데 그냥 없어진 걸로 봐선 누가 먹은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됐다, 다 했다. 갑시다. 이제 오거 접으러 가야 되죠. 완. 오거 고! 아니, 근데 화이트 리그가 검은 바위산 오크인가요? 아닌데요? 이거 몸 색깔이 왜 그래요? 그 업데이트 되면서 바뀌었어. 블리자드는 좀 뒤처리를 좀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요즘 들어서 그런 게좀 심해졌어요. 볼진이 죽었으면 이제 와일드 캐릭터를 없애야지. 왜 검은 그 메아리사 왜 그대로 있는 거죠? 잡고 계시네. 아, 오그도 빨리 종족을 나오면 좋겠는데. 오그가 은근 귀엽지 않아요? 연대기에 보니까 네. 검은 바위 출신이 맞네. 게스트. 네, 여러분, 연대기에 의하면 아이테리그가 검은 바위가 맞습니다. 출신은 왜 이렇게 설정을 했지? 그거 두메모도 검은 바위 산 출신인 거. 예, 뭐 그거는 그 연대기 나오기 전에 설정된 건데. 처음 알았어요? 나 이거 꽉 찼어, 어떡해? 뭐지? 힐님이 주신 그 가방 다시 여기 우편으로 보내야겠다. 아, 보내줘요? 되지 않아요? 돈만 되지 않나? 뭐라고요? 다른 서버 보낼 수 있어요? 다른 서버로 보낼 수 있지 않나? 모르겠어요, 그거. 같은 서버는 가능할 것 같은데. 잠시 동토 좀 쓰겠습니다. 뭐지? 아이리, 안녕히 가십시오. 빨리 빨리 갔다가 좀 이따가 인벤 정리 좀 이따 해야겠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이더님, 호드 사람들 말을 많이 들어보니까 실바나스가 잘했다고 하는 사람이 많던데. 그래요? 실바나스가 역병을 쓴게참 잘했다. 뭐 근데를 사람마다 다안 모은. 다르니까, 그죠?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또 가치관이 다르니까 또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퀘스트를 완료를 하고. 협동의 반지. 좋아. 27레벨 가서 좋아. 반드시 승리하기.
어, 전투 중이야. 왜 전투 중이지? 무정이 뭐 때리셨나요? 모르겠어요. 전투가 안 풀려요. 싸우는 자에게 힘을. 무슨 일인지 말해보시오. 전투가 안 풀려. 신기하다. 이제 이런 음영석 뭐 이런 거는 다 의미가 없어졌잖아요. 네. 옛날에는 저런 것도 되게 필요했었는데. 잘 가시오. 네. 전투가 안 풀려. 말도 탈 수가 없어. 빨라다. 자, 붉은 머리 부족에게 하는 수 배우기. 태양샘을 잊지 마시오. 라이너는 힐로에 하려면 어디로 빈말하시면 되나요? 라이너 본 법사로. 무슨 일인가? 빈말하시면 됩니다. 영혼이 함께하기. 아, 무작위를 한 번 더 신청해 보자라고 하십니다. 라이너 그럼 제 호토바이 타실래요? 그것이 안 타지면. 아, 이제 풀렸어요. 아이. 아깝다. 아니, 가방 있습니다. 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저 가방 안 보내주셔도 돼요. 이미 주신, 받은 게 있는데, 자, 그 서버가 달라서 옮기기만 하면 되는데. 가슴 아프다고 가방을 보내주시네요. 자, 붉은 머리 가죠, 붉은 머리. 가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으쌰! 아이고, 바로 걸렸네. 칼은 뭐지? 무슨 던전이지? 어. 아. 그림자 송곳니 성체. 여기서 위대한 위대한 선배도 분이 돌아가셨죠. 자, 여기가 이제 그 남작 애쉬버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고드프리. 고드프리에 의해서 어떻게 됐다? 실바나스가 세 번째 죽음을 맞은. 그냥 거기서 그대로 놔두지. 어떻게 그래? 어, 네. 그냥 그 상태로 놔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실바나스를 싫어합니까? 같은 호드인데? 호드지만 실바나스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요즘 실바나스의 인기가 왜요? 많이 떨어지고 있군요. 호드의 이미지는 역시 오크, 트롤, 타우린, 고블린이죠. 아,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인데? 블러드 저는 블러드 엘프 안 큽니다. 블러드 엘프 따위는 어디서 호드 소리도 내지 말라는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엘프 때문에 줄진이 어디서 호드 소리를 내었는가? 자, 여기서 짤을 잘해야 돼. 짤을. 나 죽겠다. 여기서 짤을 집행유예 때 집행유예 걸. 어, 짤이 바뀌었나? 보통과 권의 짤만 잘하면 되겠다. 어, 네. 마차 빗나갔죠? 가슴 아프죠? 아니, 타우렌님 어디서 힐을 하고 있는 거야, 대체? 벽 위에서 하고 있는 힐을? 오, 아루가 로브. 로브라고요? 왔다, 왔어. 데드의 시대가 올 걸세. 안 올 거야. 라이너의 금액 그거 쳐주세요. 로브 나무 주세요. 스테이 와일 리슨. 맞나? 스테이 와일 앤 리슨. 맞는 거 같은데? 데코드 페인의 말이. 데코드 페인 대사가 그 디아 2 대탄가요? 부족한 가지로
네, 디아블로 2 때 데커드 케인에게 말 걸면 퀘스트 받았냐고 물어보시는데 역병 온통 역병 이거 말하는 거 아닌가? 받았겠죠? 저는 이제 이 와우 이거 할 때 그 뭐지? 별로 이렇게 의식하고 하지 않아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무아지경으로 하는 거지. 내가 지금 퀘스트를 받았나? 내가 뭘 했나? 이런 걸 거의 생각을 안 하고 여기를 제가 몇 번을 왔겠습니까? 정말 무수히 왔습니다. 여기 진짜 오리지널 때부터 왔어. 오리지널 때 13년을 왔어요. 13년. 이거 대격분에서 리메이크 되고 나서도 한 거의 지금 8, 9년 거의 10년 가까이를 온 겁니다. 여기 대격분 리메이크가 도합 13년을 도합 13년을 그림자 송곳니 성체를 다니면 아무 생각 없이 돌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니 13년을 와우를 하고 아직도 또 와우를 하나. 할 말이 없어. 근데 제가 영화도 한 번 본 영화 많이 다시 돌려보거든요. 그런 거랑 비슷해. 네. 영화. 나 이번에 그 블레이드 러너도 다시 보러 갈 거예요. 그 워크래프트는 몇 번 돌려보셨나요? 파이널 컷 이런 거. 아, 워크래프트는 안 돌려봐요. 왜요? 그거는 몇 번 안 돌려보는데. DVD 샀잖아요? 그런 걸 왜 다시 상기시키고 그래요? 그 뭐 좋은 얘기라고? 그 DVD에선 그룹이 말한다고 하던데. 내가 블루레이 한정판 산 거를 왜 굳이?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와, 저 사람 정말 와우에 미쳤나봐.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이번에 어제 게임을 와우밖에 모르나봐.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저 별로 어제... 그렇게 와우 그렇게 안 좋아합니다. 영화 워크래프트 진짜 싫어해요. 근데 블루레이는 가격이 싸서 샀어. 그 블루레이는 맞아. 합리적인 소비라 산 거야. 가격이 쌌어. 한정판인데 가격이 별로 안 비쌌어요. 그래서 얼른 질렀어요. 왜냐면 나는 스마트 컨슈머니까. 똑똑한 소비자니까. 이거 안 사면 안 되거든. 그래서 산 겁니다. 어머니랑 보러 갔습니다. 어머니랑. 진짜입니다. 그 라이너는 옛날에 여자랑 영화를 보러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자랑 영화를 보러 가는데 그 워크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할 수 없잖아요. 같이 보러 가자는 여자가 와우저가 아닌 이상. 근데 영화를 보러 가야 되는데 어머니께서 마침 시간이 남는다고 같이 가자고 하셔가지고 안 된다고 극구 말렸지만 어머니께서는 제 말씀을 듣지 않으셨고 가서 3D 안경을 쓰시고 주무시다가 오셨다는 그런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네, 우리 어머니께서 내가 이걸 돈을 내고 봤다는 게 수치스럽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라이너니 그 영화 평가 잘못했다고 그 옛날에 네. 찍어놓은 거 있잖아요. 리드원들한테 맞는 거. 아 맞아요 맞아요. 내가 막 잘못했다고 막 찍은 거 있었죠. 찍어놨었죠. 그때만 해도 제가 두려움이 많아서 혹시 사람들이 나를 혼낼까봐 그때 미리 찍어놨죠. 제가 영화 평가를 잘못했습니다. 워크래프트는 역시 짱이었습니다. 이렇게 찍었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 이제 흥행을 하면서 흥행을 엄청나게 하면서 아 내가 틀렸다 이렇게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중국에서만 흥행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맞았던 거죠. 결국에 안 울리고 난 살았다 하면서 중국의 흥행은 참 이상해요. 워크래프트 같은 게 흥행을 하고 중국에서 은근 좀 희귀한 게 많이 흥하잖아요. 좀 이상해. 아 그리고 또 흥행 안 할 건 흥행 안 해. 네, 그 또 너무 못 만든 영화는 중국 애들도 싫어해.
그 트랜스포머 4가 아니, 와우가 중국에서 워낙 인기여서 그래요. 워크3가? 아니 와우가. 아 와우가 중국 애들이 되게 많이 하는 그런 게임이었어요. 걔네는 중국이 이제 그 네. 이런 문호를 개방하는 거에 좀 소극적이어가지고 불타는 성전을 걔네가 4년을 했대요. 4년을? 그래서 거의 뭐 거의 대부분의 도적 유저들이 다 아지노스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리치 형의 분노가 나와야 되는데 다른 나라는 대격변 나오고 판다리아 나올 때까지 중국은 계속 불타는 성전만 하는 거야. 다음 확장팩이 출시가 안 돼. 근데 9년 전에 그걸 계속 했다는 게 참 대단한 거 아닌가? 그렇죠. 지금도 많이 하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정보가 없어서. 퀘스트 나올 텐데. 뭐라고요? 이제 퀘스트 주지 않아요? 이번. 아니요, 아니요. 쟤를 잡아야 돼. 이 퀘스트는 이걸로 끝난 거고 우리가 그거 그 아 여기 맞네 주네 에이버리 잡 맞잖아. 에이버리 잡고 그러네 잘 가. 아 내가 말한 건 이거예요. 윌든을 잡고서 기다렸다가 퀘스트를 받고 가야지 그냥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 뭐 그 도서관이었나 위치가. 우리나라도 예전에 와우 많이 했어요. 오리지널. 어 오리지널 불타는 성전 때는 어 진짜 불타는 성전 그리고 뭐지? 리치 형의 분노 때까지만 해도 유저가 엄청 많았어요. 오리지널 때 서버가 진짜 엄청 많았고요. 말도 안 되는 서버들 많이 있었죠. 전부 다 꽉 차 있고. 제가 아수준 출신 아닙니까? 아수준. 아수준. 제일 먼저 없어진 서버들 중에 하나죠. 야 불타는 성전 나오니까 아수준이 없어졌어. 통합된 거죠. 어 통합된 거죠. 어디로? 전설의 전설의 아수준의 어 종로 시칼 아직도 기억나. 실리더스의 살인자. 실리더스의 살인자. 항상 은실하고 다니면서 오직 저렘만 사냥하는 집요하게 저렘만을 때리는 실리더스의 종로 시칼 형님이 있었죠. 그분은 전설이었습니다. 그 사람 얼라이에서 호드 넘어온 사람 아닌가요? 아 그분은 또 따로 있어. 그분은 이제 얼라이에서 호드 넘어온 사람은 그 누구지? 그분은 이제 서버가 거기서부터 네. 구 노르간논 서버예요. 구 노르간논 서버에 그 아주 악명 높은 얼라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엑스캔버스 하다. 그게 옛날에 TV 광고야. 엑스캔버스라는 TV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엑스캔버스 하다라는 광고가 있었는데 엑스캔버스 하다라는 사람이 있었어. 드디어 생겼다. 이거 두뇌빈결 생겼다. 지속효과 두뇌빈결. 이제 나 이거 된다. 이제 된다. 두뇌빈결 아, 생겨서 이제 진눈깨비 자동으로 나간다. 28레벨이 생기네 이거. 나 이제 딜 잘 되겠다. 라인은 지금 개기템 몇 개 끼고 있어요? 하늘 천탁지 못 들어봤어요. 어? 개기템 지금 몇 개 끼고 있어요? 몰라요. 많이 끼고 있어요. 전 목걸이가 없는데. 어떡하라고요? 레벨이 지쳐지고 있는데요. 점점. 안 물어봤는데? 목걸이에 몇 프로지? 목걸이에 1%도 없는데요? 레벨이 뒤쳐지는 게 아닌데? 왜 갑자기 레벨 비슷해지지 갑자기? 냉기 돌풍 생겼으면 좋겠다. 저렇게 전방에 모여있을 때 냉기 돌풍 참 기분 좋은데. 용숨들도 좋지 않아요? 용숨도 좋죠. 잘못 뛰셨네.
나 근데 그걸 따라 떴어. 난딱 보면서 잘못 떴네 그러면서 내가 제대로 떠야지 하면서 나도 잘못 떴어. 그래서 뛰는 게 저는 안 뛰었는데요. 뛰는 게 방금 이렇게 뛰면 되는데 이렇게 오면 되는데. 전부 다 같이 전부 다 4명이서 동시에 확 떨어지니까 옆으로. 순간 어디 가지? 하고 있는데. 아, 저도 저 반지 없어요. 와, 타우렌 사자 완전 라이너 사자를 보는 것 같다. 전설이죠, 그건. 전설의 소사제. 라이너 사자를 진짜 아십니까? 주먹으로 모든 걸다 와이번 타는 것도 손이 와이번을 목 조르는 것 같아요. 와이번 목 조르면서 와이번 등에 올라타서 목 조르면서. 분명 힐러 가이드인데 초반에 힐이 없으니까 힐을 어떻게 할지 모르고. 포교 활동이 대박이죠. 그 사람이 와서 믿으라 그러면 안 믿으면 왠지 한대 맞을 것 같은. 자기 템안 주면 한대 때릴 것 같은. 내 관심 오직 돈 됐다. 여기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네. 기다려야 퀘스트를 완료받고 그 다음에 고드프리 잡는 퀘스트를 받을 수 있다. 저 친구도 이제 죽겠죠? 따라라 랄랄라 랄랄랄라 신난다. 레벨업 콘텐츠는 신나는 거예요, 그쵸? 네. 어쩐 일인가? 무자비한 독수의 너와 달콤함. 교류를 잊지 말게. 이제 저 독수는 친구가 달콤한 이제 것이다. 와우 역사상 최초로 쌍총을 여기 이제 그 고드 프리경이 와우 최초로 쌍총을 사용하잖아요. 총. 최초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알았어요. 네, 이 고드프리 이 친구가 이제 실바나스를 죽였다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냥 잘 죽, 그냥 살지 말 그대로 놔두지. 그대로 놔두지. 오, 좋아. 오. 오. 꼴찌죠, 딜. 아, 네. 진짜 꼴찌요. 뭐가 좀 이상하다 했는데 재물만 쓰고 있었어. 아까. 그랬군요. 아, 왔다. 이게 뒤로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진대요, 던전이. 그래요? 나중에는 던전 한번 도는데 뭐 40분씩 걸린다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레벨업 속도가 그렇게까지 막 느린 건 아니거든요. 네. 이 친구 이제 앞에 조심해야 되죠. 정면으로 이제 그 총알포가 쏘니까. 저거 저거 맞으면 죽는 거죠? 그거죠. 잘못 맞으면 이제 주인 곁으로 가는 거죠. 예전엔 저런 거막훅 가고 그런 사람들 많았는데. 요즘은 지금 와우가 다 고인물들만 해가지고 아무도 안 맞. 요즘도 맞을 텐데. 아, 저주받은 탄. 나 저주 해제 없지. 저 짤을 해줬어야 됐는데. 다음 거 짤해줘야겠다.
총 아프하다. 역시 아프네요. 앞으로 때리는 거죠. 앞으로 때리는 거다. 마차가 들어가긴 했는데 아마 내 마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차가 유효했을 것 같아요. 지금 라이든 혼자만 마법 써요. 뒤를 떼어. 아슬아슬했다. 저 몇 등이에요? 꼴찌요. 맨날 꼴찌 하시잖아요. 체력만 붙었네. 체력만 붙은 건 좀 그렇죠. 고생하셨습니다. 가셨네? 나갔어. 우리 다 완료 받아야죠. 우린 포세이큰을 쓰. 과밤이 꽉 찼대. 모자비한 복수의 달콤함. 우리 쾌환 다 끝난 건가? 잠깐만요. 내려봐요. 네, 일단 나갑시다. 일반 서버로 도망오길 잘했네요. 네, 시청자분이 네. 죽여버리겠다고. 왜 죽여요? 아까 내가 무효했잖아요. 그거 무효. 아, 또 하나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용서치 않겠다. 라이드님 동토 어디서 얻나요? 달라란에서 돈 주고 사세요. 자, 오셨는데 공격이 안 되죠. 게다가 던전으로 도망까지 완벽하죠. 완벽한 도주죠. 죽이러 왔지만 공격이 안 되죠. 일반서 죽었는데? 여기 일반 서버인데? 뭐야 나 일반 서버 아니야 이거? 일반 뭐야 서버인데? 이거 왜 죽어 왜? 일반 서버인데? 이게 뭐야 일반 서버 일반 서버 뭐죠? 왜 죽는 거야? 한 대 때렸어야 되는데. 얼음창 한번 얼음창 한번 내 용감하게 얼음창 한번 꽂고 왔어야 됐는데. 반갑습니다. 같이 있는 전사분이 아즈사르 서버여서. 아즈샤라네. 이거 호드죠? 난 이거 얼란 줄 알고 아주 얼라 막 이러려고 그랬는데 아주 호드네. 아주 호드가 많죠?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 아즈라고 봐야죠. 와, 29레벨이다! 신난다! 그냥 뛰시네. 여기 낙하산 있지 않아요? 아니, 여기서? 전멸! 오이, 애드 됐다. 애드, 아싸. 내가 애드한 거 아니다. 뭐라고요? 아닙니다. 설마 뭐 가오리 그런 거 하셨어요? 아, 좀 조심하세요. 방송 중에 좀 우리 좀 조심 좀 합시다. 저희 방송에 조심이란 게 있었나요? 있습니다. 아니, 지금 라이너 TV가 얼마나 조심조심하는 라조심 방송인데. 이미 무효부터가 조심이 늘었어. 무효는 그거는 뭐라고 할까? 한순간의 실수. 누구나 실수는 한다. 너무 큰 실수였는데. 큰 실수였다고요? 네. 뭘 모르시네. 작은 실수입니다. 오! 방산처리장화! 이거는 진짜! 이거 이 방산처리장화는 오리 때부터 좋은 템이었어. 오리 때부터. 내놔요. 오리지널 때 나 아직도 생각이 나. 이거 방산처리장화 처음 나왔을 때 내가 놈리건을 왔거든요. 그때 얼라로. 네. 뭐라고요? 얼라였어? 그때 호드였는데 얼라를 처음에 키웠었단 말이에요. 네. 처음에 키웠을 때 그때 네. 방산처리장화를 보고 내가 흥분했던 기억이 아직도 있어.
거의 거기 지팡이급. 저거 노무 패강 지팡이급. 패강 때 벤쾌 지팡이. 우리 탱크 죽을 겁니다. 광을 못 치겠네. 저 아, 내가 어뢰 한번 해줄게. 어뢰 한번. 어뢰. 있으면 바로 쓰세요. 저 내가 이렇게 늦게 쓰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렇게 늦게 쓰는 거예요. 빨리 써야지. 이 사람 안 되겠네. 트롤인데요.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본인이 그냥 진짜로 트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 훌륭해. 그래서 그때부터 좋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진짜 방사능 처리가 아 그때는 진짜 파템 하나 나오면은 파템이 너무 좋았어. 파템에 파템 보고 막 진짜 처음 진짜 와우 처음 나왔을 때 그때는 파템에 진짜 덜덜 떨었어요. 파템만 있어도 좋았어. 파템이 좋아가지고 막 37렙 때 얻은 파템을 막 50렙 때 바꿀까 말까 막 그러고 진짜 에픽은 네. 에픽은 진짜 레이드나 해야 먹는 거지 에픽은 신경 상상도 못했어요. 그땐 그랬습니다. 에픽이 그 에픽이 현재로 보라색이죠. 아니 세상에 에픽을 보다 이런 와린이를 보았나. 아니 이거 헷갈려요. 헷갈린다고. 알았어요. 영웅 등급을 말해. 영웅 등급. 그리고 설명 다 하셨나요? 아까. 네. 이야기 다 하셨나요? 뭐요? 이야기요. 끝났었나요? 끝났나요? 왜요? 이제 신발 내놔요. 주세요 신발. 아 신발 내가 쓸 거예요. 어 왜? 왜요? 그래서 신었어요. 아니 내 거보다 좋아서. 아 맞다. 신발은 계기 아니지? 계기가 없죠. 그래서 그때는 아이템의 숫자도 별로 없으니까 이제 도적들이 네. 태양의 비수 이런 거 있어요. 네. 그런 템들을 팔아. 네. 경매장에 올려. 네. 그러면 도적들이 그거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경매장에 계속 있는 도적들이 있어. 보면 아 알코르의 태양비수 이거 살까? 이거를 계속 고민하는 사람들이야. 진짜 내가 현질을 해서라도 알코르의 태양비수를 사야 되나? 이걸 사서 내가 갖고 있으면 어디서 나를 불러주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에 그걸 막 보고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참 되게 그래 아 크롤칼 맞아 크롤칼 알코르의 태양비수 그... 크롤칼 크롤칼은 랩제가 56렙인가 그랬어. 알코르의 그때는... 태양비수는 만렙이고 도플 아닌가 그때쯤은? 아 무조건 도플이지. 그때는 그냥 도플이 아니라 도적은 자리 자체가 아예 없어요. 왜냐면 파티를 모은 사람이 도적이야. 사제님 솔룸 가실래요? 사제님 후문 가실래요? 하시는 분이 도적이야. 자기는 안 끼워진 건 결국 자기가 만들어서 한다. 어, 그리고 그 사람이 그래 냥풀이요? 그때 되게 막 조심스럽게 사제님 혹시 정문 가실래요? 정의의 보조 드릴게요. 이거 아 진짜 정의의 보조 드릴게요. 정의의 보조 정의의 보조가 되게 비쌌어. 정의의 보조가 되게 비싼 거라서 정의의 보조 네. 드린다고 던전 같이 돌아주는 대가로 정의의 보조를 드릴 테니 사제님 던전 좀 같이 가시죠.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라이너님 나이트본 어때요? 하지 마세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점프가 별게 없어. 그냥, 아니 결국... 종특은 좋아요. 종특은 좋습니다. 종특은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라이너님 현재 종특 사기는 높은사 타워렘이에요. 네 성전사 마부라고 성전사 마부가 탱커들이 무조건 쓰는 마부였어요. 저게 마부를 하면은 그 뭐지? 네. 체력을 채워줘. 생명력을. 어, 회복이 있어. 그래서 성전사 마부를 많이 했었죠. 불타는 성전 때 살쾡이 나오기 전에는 성전사가 대부분이었죠. 근데 그 징벌이 불탄 성전 때는 별로 안 좋았나요? 불탄 성전 때요? 네, 징벌기사. 어, 그렇게 좋지 않아. 그러니까 레이드에서 성기사를 한다고 내가 예전에 그 네. 그 그래도 진짜 제가 그때 공대장이었잖아요. 근데 네. 우리 공대에 되게
네로라 하는 그 당시 이제 노르간논 그 호대에서 되게 네로라 하는 유저가 네. 그 아주 그 당시에는 되게 유명했던 유저였는데 근데 네. 우리 공대에 왔어요. 왜냐면 그 징벌 기사 하고 싶다고. 정의 처단이다. 그래서 징벌 기사를 하려고 왔는데 이제 몇 달 하다 나가셨죠. 공대 상황을 보니 징벌 기사를 돌릴 만한 상황이 안 되는 것 같대. 그래서 내가 그래도 계속 계세요라는 말을 못했어요. 그렇게 유명한 진짜 그렇게 나름 유명한 유저가 하는데도 징벌 기사의 성능이 좋지 않았습니다. 답이 없었군요. 답 별로 없었어. 불성대 여고생, 네 여고생 얘기 많이 하시는데 여고생 장난 아니었죠. 근데 레이드에선 또 악재 파악이 최고였어요. 그러니까 그 뭐지 PVP에서는 여고생. 여고생이 진짜 한두 것도 없이 강했고 진짜 준비된 여고생은 상대할 수가 없었어요. 여고생이 이제 딱 자기가 준비하고 이렇게 딱 보이드 뽑아놓고 이러고 보고 있으면은 여고생한테 상대가 안 돼. 여고생은 진짜 무서웠는데 도적들이 뒤치기를 못했어요. 무서워서. 그랬는데 그 말고 뭐지? 레이드에서 악재 파악이 진짜 말도 안 됐어. 그냥 딜 1등은 그냥 악재 파악이에요. 딜 2등도 악재 파악이야. 딜 3등도 악재 파악이야. 그냥 악재 파악이 다 해먹었어. 근데 그 시대는 흑마가 좀 거지 아니었나요? 템에선? 뭐라고? 흑마 그때 그 흑마 템이 사제 템 아니? 뭐라고? 흑마가 장착하는 템이 사제 템 아닌가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불타는 성전 때요? 네. 아니 오리지널 때? 아 그냥 둘 다 리본까지. 아니 근데 이제 그 레이드에서는 그 보통 이제 네. 티어를 차니까. 네. 그때는 티어가 지금처럼 예전처럼 뭐 무슨 뭐 정복자 이런 게 없었어. 완제품으로 떨어져요. 네. 정복자 이런 게 나온 거는 불타는 성전 그때부터고 그 토큰으로 네. 나온 거는 오리지널 때는 그냥 떨어지는 거야. 그냥 초월 하면 초월이 떨어지고 개시 그러면 개시가 떨어지고 맹공 그럼 맹공이 떨어지고 그런 거예요. 불송 그럼 불송이 떨어지는. 뒤에 애드 얘네 헐 좋네요 보면. 지금은 이제 운으로 이제 아이템을 먹어야 되시 되니까. 어? 뭐라고요? 이제 옛날은 그냥 확 나왔 완전 뭐라지 이걸? 네, 아무것도 네, 우리나라 말을 잘 할 줄 몰라요 베니님이. 외국 생활을 많이 하셨어요. 메아리 섬에서 오래 사셔가지고. 혀가 짧아요. 아 혀가 짧아요? 네 저도 뜰퍼요. 뜰퍼요? 네 뜰퍼요. 그래 비웃어라 비웃어. 아 채팅창에서 너무 비웃으시네. 우리 베니님이 뭘 그렇게 잘못을 하셨다고. 잘못했지. 저 지금 채팅창 보고 있어요. 잘못했지. 대신 말해줘서 감사합니다. 아 저보고 비웃는다고 한 거예요? 제가 베니님을 왜 비웃습니까? 저는 안 비웃습니다. 장래희망 볼진. 장래. 근데 맞다. 이분 볼진 좋아하시잖아. 베니님 볼진 좋아하죠? 아 나 죽었어. 반사 네. 반사 데미지 죽었어. 반사 데미지. 아 재밌다. 엘프 만드구나. 야, 나 살다 반사 데미지 죽을 때까지 반사 데미지 맞은 거 처음이야. 아 높은산 타워랜 종특이 그렇게 좋습니까? 높은산 네, 타워랜으로 그... 탱커네 키울까? 높은산 타워랜이 라이너님 웃음소리 잘 들어보니 원피스 흰수염 비슷한 거죠. 아 무슨 소리예요? 제 웃음소리가 웃음소리야 하하하. 이게 어떻게 흰수염입니까? 아직 그거보다 더한 거 있는데. 아 아닌데 난 그렇게 웃는데.
아 전혀. 껄껄거리라니 그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굉장히 굉장히 쿨하게 웃고 있는데요. 뭐 반사해 죽지 마세요. 나 반사 한번 또 당해봐야지. 간다. 어, 쟤 반사 안 하네. 어, 텔마 프로그. 넘린 건 언제까지 이렇게 건전으로? 넘린 거는 내 거란 말이야. 넘린 건이 언제까지 던전으로 있을 것 같냐고요? 네, 평생 있을 것 같은데. 평생까지 아니겠지. 솔직히 검은 창크로는 메아리선 대차는 대차라도 반사능 때문에 못 가잖아요. 그렇긴 해요. 다행이다. 오, 베니한테 질 순 없지. 저 몇 등이에요, 딜? 2등이요. 오, 예. 왜 갑자기 딜이 올랐지? 아마 혼돈 화살 많이 써서? 아, 혼화를 많이 쓰니까. 네, 이분이 혼돈의 화살을 많이 쏘셨다고 합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됐다! 와, 특성이다! 일렁임이 전멸을 대체해서 20m 전방 얼음발이 즉시 시전인데 이동 중에 3회를 쓸 수 있다. 이동하면서 저것도 좋은 거네. 빙하의 단절 얼음보호막이 활성화되는 방어도가 100%. 아니 근데 흑마법사는 30레벨 때 못 찍어요. 네? 파흑은 30레벨 때 못 찍어요. 자기가 찍고 싶은 거 찍죠. 아니 넌 흑마법사는 처음이라. 그냥 좋은 거 찍으세요. 좋은 게 뭔지 모르겠어. 아무거나. 아무거나. 살려주세요. 일단은 얼음발이 좋을 것 같은데. 전멸도 좋을 것 같고 얼음발. 딜이랑 관계 있는 건 얼음발일 것 같다. 여기선만 전부 다 시청자는 아니겠죠. 이거 저거 봐봐. 시청자님들임에 틀림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와 눈보라를 이동하면서 시전. 와 좋다. 어 랩터가 나한테 퀴 준다. 선택받은 해군. 역시 투룰은 빠른 머리가 최고야. 흑마 박멸 써야 된대요. 박멸? 아 박멸이구나. 나 그 역전 찍었는데. 그랬어요. 저 잡을 거야. 붉은 머리 주술사. 넌 내 거다. 어떻게 저렇게 멀리 갔지? 엄니 못 먹었는데. 아, 엄니 못 먹었어요? 네. 그럼 내가 하나 더 잡아줄게요. 말도 없이 갑자기 혼자 가버리지. 나쁘게. 아, 나 이동하면서 이거 하는 거 너무 좋아.
진짜. 저기 얼라군 제가 한번 치면 어떻게 될까요? 아, 저분이 힐림이시거든요. 아, 힐림이에요? 네. 아, 건들지 않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힐림 얼라였어요? 아니, 얼라 캐릭터도 있으신 거죠. 호드신데. 얼라였어? 베니님 죽이러 왔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자. 네.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거 지금 아, 업할 때 비전이 좋대요. 네, 이제 비전 보여드릴까요? 어차피 우리 뭐 천천히 같이 랩업하는 거니까 나 비전 해볼까? 비법이 좋다는데? 나이트본이니까 비전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나이트본이니까. 네, 캐릭터 대머리로 보이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나이트본은 수염이 없더라고요. 몸 조심하게. 어, 뭐야, 왜 퀘스트도 못 하게. 왜 갑자기 움직여? 퀘스트 안 사라졌어. 록탄. 까부. 아, 던전은 비법이 안 좋대요. 벨로레 텔레나. 셀라마 아샬라노레. 나의 백성. 가르침을 받게. 에너지와 마력의 충분. 부두교에 너무 심취하지는 말게. 태양샘이 사라지자. 여기 여관이 있나요? 아, 맞아요. 제가 대머리 캐릭터를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머리는 선하기 때문입니다. 아, 사실 라이너님 뭐... 아,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 아닌데 대머리 그 뭐지? 제가 어렸을 때 재밌게 본 만화책 같은 거 보면은 대머리 캐릭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대머리 캐릭터들이 다 애들이 착한 거예요. 그래서 제 뇌리에 아, 대머리는 착하구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은근 대머리 캐릭터들이 강하긴 겁내지 말게. 되게 착하고. 의리 있고 착하고. 네. 또 보세나. 그런 느낌이라서. 영혼이 함께. 안지. 내가 했지롱. 내가 했지롱. 아저씨. 내가 했지롱. 얼 가만히 있어 거기.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니. 마치. 그 해운대에 나온 이대호 선수의 대사 같네요. 가만히 있어. 호나 끊었대. 생업을 못 끊었네. 어. 야. 어 나. 이거. 피한다. 살고 싶다. 아, 아깝다. 다시 해. 이리 와. 안 되겠어. 땅 드릴게요. 아, 근데 저 생각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무슨 여고생 같아. 불성 때 여고생이 저것 때문에 못 이겼거든요. 불성 때 여고생을 못 이긴 이유가 어? 원괴보의 식탁 되네 나? 아 빵? 오. 베니님은 그거 의식할 수 있어요? 의식 어떤 거요? 그 사탕? 사탕 의식 사탕 이거 사탕 세트만 만들고 일반 사탕 만들 수 있거든. 나 아직 피할 거가 안 됐어. 나도 빵. 감별아 베니. 이겼다. 공포 끊으니까 그냥 이길 수 있구나. 서리광선에 그냥 끝나는구나. 가뿐한 승리였습니다. 인생 참 쉽네요. 다시 합시다. 뭐라고요? 다시 해요. 다시 하자고요? 네, 기다려봐. 서리광선 채널링을 끊느냐 못 끊느냐가 그거야.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거야.
타임오비. 타임오비비 뭐야? 너무하다 그건. 아 빨리 이거 먹어요. 여기 여기 빵 있잖아요. 자, 아 잠깐만 나도 특성이 있어. 아 특성 그 특성 찍고 있구나. 저, 저 사람 뭐야? PVP 하려고 특성을 찍고 있어. 아, 네, Q 돌려야 되는데. 네, 파티 신청 일단 하고. 빨리. 빨리 합시다. 기다려봐요. 어, 기다려봐요. 빨리, 빨리, 빨리. 시간 없어. 빨리 합시다. 뭐 하고 있어? 뭐 하고 있는 거야? 아, 못 싸웠잖아. 에이. 베니니 안 되겠네. 자, 붉은 십자군 수도원입니다. 왼쪽부터 가는 거 아닌가요? 남자는 왼쪽부터 아닌가요? 왼쪽이죠, 원래. 아, 그렇죠. 내 심장과 가까운 왼쪽이죠. 심장 소리 들으며 왼쪽으로 가야죠. 요즘 여기에도 섹시 누님 계신가요? 그러는데. 그 섹시 누님이 혹시 은빛 고해사제 페일트리스 네 아니겠죠? 그런 얘기하면 혼나겠지? 팬들에게 그녀의 팬들에게 혼낼 거야. 어디 그런 짝퉁을 얘기하냐고. 화이트메인 누님이 계신데 어디 지금 어. 페일트리스를 꺼내냐고 혼낼 화이트, 거야. 근데 화이트메인 죽기 됐잖아요. 죽게 되면 좋은 거 아니에요? 나즈그린도 죽게 되는데. 근데 이거 죽게 된 거는 좀 슬프죠. 왜냐면 네. 얘네는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언데드인데 언데드가 되었네. 죽은 기사 언데드잖아요. 네. 내 끝없는 고통을 너희들에게도 나눠주마. 저 친구 분노한 영혼의 전투 카드. 나즈 그림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 나즈 그림이요? 네. 그 이사목 거품 바삭한테 잘못 걸려서 네. 인생이 좀 이상해지는데 스컬지세니까 뭐 상관 없겠죠? 나즈그림도 이제는 스컬지가 됐으니 그러니까 스컬지 세력이 굉장히 강해진 거예요. 이번에 자기 사단이 멤버들이 워낙 좋아요. 그러면 또 죽겠네 나중에 머나무 미래에서. 그 사실 저는 이제 실바나스가 실각될 거라고 나는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냥 서울대 형님이 도끼 들고 실바나스 머리로. 아 근데 이제 그러면은 뭐 포드의 지도자는 그렇다 치고 뭐 지금 뭐 바인이 유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네. 그렇다 치고 그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네. 그러면 포세이크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잖아요. 포세이크는 그 차기 나티노스 지도자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나티노스 그 차기 지도자가 나타노스가 되든지 그게 아니면은 어쩔 수 없죠. 골바르 근데 사실 로칸도... 나타노스가 되게 네. 좀 되게 정통한 인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되게 실바나스의 뒤를 이어서 조금 언더시티의 지도자가 되기에 아주 적절한 인물입니다. 왜냐면 일단 네. 일단 로데론 출신이고
왜 포세이크는 자기들이 로데론의 적통이라는 그런 마인드가 있잖아요. 네. 근데 나타노스가 로데론 출신이라고요. 아하. 게다가 리치 왕수와에 있었다가 정신을 차린 것까지 완전히 다른 언데드들이랑 똑같기 때문에 예사롭지 않죠. 나타노스를 예사롭지 않게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흙으로 돌아가라. 이거 추방이 뭔가요, 스킬? 악마를 추방하는 거야. 악마, 악마. 어, 내 친구 추방해 버렸네. 악마만 추방할 수 있어. 아, 상대방 적으로 만든 악마요? 어. 뭐 좀 약하다 했는데 인풀 안 뽑았군. 악마만 추방할 수 있어요. 정령 추방이랑 주술사 정령 추방 있잖아요. 없는데요. 아무튼 주술사 뭐 다 개편됐어요. 아무튼 그런 거랑 비슷해요. 라이더님, 근데 제가 나이트본 퀘스트를 하면서 테론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면서 생각해봤는데 테론에게도 충분히 대족장인 자격이 있는 거 아닐까요? 테론은 신생 호드와 역사에서도 이제 브렐이 없었던 세월보다 있었던 세월이 높고 브렐이 호드의 이질적인 이유로 안 된다면 실반수 말... 아! 테론의 대족장 가능할 것 같긴 한데 그러기에는 테론의 존재감이 너무 떨어지지 않나. 중량감과 테론 요즘 리안드리아한테 밀렸잖아요. 어, 그런 생각이 좀 들고 테론 자체가 약간 좀 뭐지? 인물 자체가 글쎄 재평가를 그렇게 강하게 받을 만한 인물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 생각에는 넌 마치 쇳덩어리 같군. 이렇게 보면 요즘... 잡는 속도가 아주 늦어진 건 아니야. 아직까지는 힘들게 왔겠지만 모두 헛수고다. 상으로 고통 없이 죽여줌. 사령관 듀란드의 저 대사는 누굴 따라한 것 같아서 너무 싫습니다. 저 대사는 오직 한 사람만 썼어야 됩니다. 누구예요? 지옥불 성루의 이름. 아, 누군지 알겠다. 그 악마. 보라 색깔. 내 인생 최고의 대사 중 하나예요. 처음 불타는 성전이 나온 출시 첫날에 들었던 대사. 내 전설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죄송한데 여기서 끝났어요. 더 이상 없어요. 네, 격화에서 조명 받는다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전설인데. 대가를 치르게 해주지. 성격 끊고. 아, 일어나라 나의 투사여. 일어나라 나의 투사여. 약하구나. 누가요? 뭐 그래. 화이트 메인이었나? 아, 화이트 메인이요. 지금 화이트 메인 디스하신 겁니까? 죄송합니다. 조심하시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화이트 메인을 디스할 수 있죠? 인간이니까. 아, 여기 3일째 진짜. 3일째 먹고 싶어서 화이트 메인 모자. 그리고 아, 화이트 메인 모자. 3일째랑 화이트 메인 모자. 그게 3일째가 뭐죠? 아뮬렛 목걸이에요, 목걸이. 아. 3일째 아뮬렛. 그게 예전에 와우 메카 이런 데 가면은 꼭 먹어야 되는 템이라고 막 나와 있고 그랬어요.
레벨업 할 때 진짜 꼭 먹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몇 번이고 돌았어. 근데 왜 아직도 저희 찾고 있지 이걸? 와, 얼창 두 번이 1400씩 들어갔어. 대박이다. 일리아 보스, 아, 여기 있구나. 냉법이 굉장히 좋네. 라이더님, 격화에서 유물 대신할 무기가 있나요? 아니요, 유물 무기를 대신할 무기는 인내하며. 없죠. 대신 이제 그 목걸이를 받는다고 하죠. 전설 목걸이를. 아제루스의 심장이라고. 어, 아, 힘. 아, 마법사한테 이런 힘 붙은 반지 주는 거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솔직히 제이나도 힘없어 아닌가요? 곤란하고. 그렇습니다. 그 제이나가 사서스 막을 때 마법 안 쓰고 지팡이를 때리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연출상 그런 거고, 왜냐면 그 아서스랑 제이나랑 싸우는데 그거를 힘줘서 연출해버릴 그런 능력이 안 됐었던 거죠. 그랬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아, 그래요. 베니님도 내일 또 나가야 되니까. 내일은 안 나갑니다. 내일 안 나가요? 네. 내일 놀아요? 내일 쉽니다. 오, 다행이네. 곰님도 여기로 오시죠. 나란히 나란히. 아이고, 판들의 귀엽다.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아, 오늘의 레벨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베니님, 내일 만나요. 네. 네, 네, 내일까지 가요. 건강해요. 네, 건강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 안녕. 네, 곰님도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안녕.